그래서? 지금 이 밤에 그거 따지러 온 거야? 아무리 도진 씨 의사를 만들고 싶으셨대도 그런 거짓말은 심하셨어요, 어머니. 뭐? 도진 씨가 어머니 말만 믿고 얼마나 힘들게 고민했을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? 도진 씨 마음을 돌리기 위해 어머님이 더는 도진 씨한테 상처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너 정말 당돌하구나.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야? 죄송합니다. 항상 죄송 죄송 그러면서 지 할 말은 꼬박꼬박 다 해가고 참.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, 제발. 전 정말 도진 씨가 걱정돼서. 윤승혜, 예, 너 네 걱정이나 해라. 우리 도진이 지금 너한테 잠깐 미쳐 돌아서 이러는데 정신 번쩍 들고 나면 너 따위 같은 거는 안중에도 없을걸. 우리 도진이 새랭같이 멋진 애가 대기타고 있는 거 알지? 그러니까 같은 여자라서 충고하는데 그때 가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, 어? 그럴 수도 있겠죠. 그럴 수도 있겠죠라니? 지금 너 우리 도진이랑 끝까지 가겠다는 거야? 나가. 어서 나가. 꼴도 보기 싫으니까. 그럼 다음에 뵐게요.